야, 여러분, 욕지도가 고구마로 유명해서 여기 안에 고구마가 엄청 가득 들어있는 요 도넛이랑 고구마 라떼도 라떼가 엄청 걸쭉해요. 이렇게 안에 고구마 소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니네들도 저렇게 멋있게 커라. 여러분, 오늘 욕지도를 왔는데 요 캠핑장 안쪽에 이렇게 바로 낚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대박이죠? 오늘은 볼락을 잡으려고 여기 이렇게 볼락 채비를 가지고 왔어요. 볼락을 잡아갖고 오늘 저녁에 꿈을 놨고요. 물론 잡아야겠지만 볼락구이 참 맛있는데 저희 앵식당 첫 번째 음식이 바로 볼락구이였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캐스팅볼 비거리를 좀 더 낼라고 달아놨고 요 1g짜리 지그헤드에다가 청개비를 달아가지고 낚시를 해볼라고 합니다. 일단은 잘라갖고 한번 써볼게요. 체크인 할 때 들었는데 오늘 저희 말고 없대요. 평일이라 그런가? 그래도 어째 저희가 캠핑할 때마다 캠핑장에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뭐가 입질을 했죠? 방금 뭐가 입질을 했는데 이번에 입기기 통째로 입질이 들어온대요. 이봐 이봐, 저 분명히 통째로 끼었는데 꼬리 이마에 묵었어. 내꺼 뭐지? 욕지도 오면 너는 꼭 봐야 되는구만. 용치 놀래기. 놀래겠다 놀래겠어 진짜. 슝. 내꺼. 와우, 먹어. 먹어. 선배님 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일단 킵해놨습니다. 아씨, 청개비보다 루어인가요? 루어. 계속 해볼게요. 내꺼. 우와, 또 왔다. 왜, 뭐야? 아, 애기 선뱅이? 슝. 아, 이거 너무 작지? 이거 쏨뱅이 밭인가 봐요, 여러분. 슝! 여러분, 다시 갯지렁이로 바꿨어요. 요 발 앞에 퐁 떨어뜨릴 뭐가 있지 않을까요? 뜨거! 웬 녀석이냐? 또 쏨뱅. 어? 채비가 어디 갔지? 채비가 나 날라가 버렸어요. 짜라, 여러분. 그때보다 뭔가 조금 단촐해진 느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그릴 들고 오고 스님들이 캠핑 가면 불멍이라 해서 장작도 들고 왔어요. 아, 그리고 스님이 이거 선을 다 풀어놔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은 다 풀어놨습니다. 위에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장판 미리 켜놨어요. 지금 여러분 일단 배가 너무 고파요. 밥부터 먹어요, 밥부터. 자, 여러분, 오늘 메뉴는 바로 짜잔! 라면! 지난번 신라면 블랙과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컵라면에 이어서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봉지면을 협찬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물부터 끓여봐야지. 안에 이렇게 스프랑 두부김치 건더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빨리 끓어, 빨리. 오케이. 좋아.
정확한 맛을 위해 4분 30초. 여러분 이거 보세요. 두부 건더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끝! 잘 먹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여러분. 두부도 두부 선생님들 아 와 면 대박 꼬들꼬들 순합니다 진짜. 제가 왜 두 개를 끓였냐면 한 개는 묵고 한 개는 술한 줄 알았고 했는데 와 이거 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신라면 블랙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으로 선정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맛있는 신라면 블랙 베이스에다가 두부김치가 이렇게 딱 플러스 돼가지고 더 뭔가 풍부해진 맛. 진짜 맛있다. 국물이 이렇게 막 진하는 약간은 진짜 사골 느낌 나는 맛이니까 라면 한 끼를 먹어도 뭔가 되게 든든하게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같이 요리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귀차니즘 같은 그런 사람한테는 완전 간단한 든든한 한 끼로 제격입니다. 일단 국물을 좀 남겨놨어요. 이거는 이따가. 소시계. 아 여러분 원래 오늘 생선 잡아서 여기 구워 먹고 싶었는데 아까 전반 그 녀석 한 마리는 작아서 보내줬어요. 아요 숯 좀 태워놓고 제가 오늘 할 것은 바로 닭꼬치. 집에서 이렇게 닭이랑 소스랑 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해왔어요. 닭정육을 사가지고 어제 저녁에 소주랑 후추랑 해갖고 이렇게 좀 잡내 제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바로 꼬치를 만들어갖고 숯불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끼우고 파래 끼우고 버섯을 끼우고. 이거 닭이 너무 적잖아. 버섯 빼. 닭을 하나 더 넣겠어요. 오케이 만족해요. 따르렁 욕지도 고구마 막걸리. 우리 쌤님 눈동자의 건배. 와 이 육수로 시큼한데요? 되게 시큼해요 여러분. 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과일 식초?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원래 맛이 좀 이렇대요. 이렇게 좀 새콤새콤하대요. 호불호가 강하긴 한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만합니다. 역시 꼬진 고추냉이죠. 끈한 국물도 아유 균합니다. 사실 요거 말고 욕지도 슈퍼에서 생막걸리도 사왔거든요. 요걸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지혜님도 눈동자 깜빡 깔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생 막걸리 맛입니다. 달달해. 마늘 왜 이렇게 맛있죠? 저번에 역주도 왔을 때는 인터넷으로 배가 예약이 됐었어요. 차를 들고 와야 되니까 예약을 꼭 하고 와야 됐는데 오기 며칠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로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약밖에 안 된다 해서 오늘 좀 일찍 나섰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배를 못 탔는데요. 기다리라 해가지고 대기자 명단에 해놓고 기다렸는데 결국 팅기 갖고 배를 타고 들어왔어요. 다행히. 여기가 청보리 오토 캠핑장이에요. 12월달, 2월달까지 닫았다가 따뜻해지면 다시 문을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 더 올랐고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어나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뿅! 캠핑장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잤던 텐트 옆에 이렇게 데크도 있어요. 여름에 이런 데 안에 텐트 치면 햇빛 많이 가리겠다, 그쵸? 이렇게 있고 저기가 관리동이에요. 여기가 저희가 낚시했던 곳이에요. 가볼까요? 좋죠. 바로 앞에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요 밑에 여기는 차는 못 들어가는 것 같고 텐트를 칠 수 있는 곳. 여기도 텐트 칠 수 있는 곳. 이쪽이 입구예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캠핑장 배치도가 있네요. 저희가 잤던 데가 여긴 것 같은데. 안전 행동 요령. 게스트도 있고 쓰레기 분리해서. 이렇게 안에서 잘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텐트 바로 앞에 바다 두둥탁. 아우 배 너무 추워요. 따뜻한 거 한잔 마셔야겠어요 여러분.